오늘 새벽 경기 안양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화물차의 불이나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흰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머리를 움켜쥡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안양시 개원대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사고죠, 음주사고. 취소수치고 단독사고고.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을 달리던 7.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뒷타이어 라이닝이 이제 내리받아가지고 타이어 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운전자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 40분 동안 진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교통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계속 불을 막 끄고 있더라고요. 반대편 차선에는 뭐 엄청 차 많이 밀리고.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경남 사천시 송포동의 재활용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어 진화에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불이 붙은 직후 직원 등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